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설 연휴 동안 가스보일러와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가스기기 사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지난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20건,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고는 97건 발생했는데 불판 받침대보다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배기구 불량 등이 사고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.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 여러 개를 붙여놓고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연휴 뒤에 귀가하면 우선 환기부터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